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소통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전도 대상자들, 가족들, 믿지 않는 식구들,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루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적어도 두 가지는 분명한데, 첫째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순종하면 가는 길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이번 명절 통하여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적어도 세상에 살면서 나를 알고 지옥 가는 영혼 하나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아빠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무조건 내가 정해주는 여자랑 결혼해라. 아들이 말합니다. 싫어요 아빠. 야 이놈아, 그 여자가 빌게이츠의 딸이야. 그러면 할래요. 아빠가 빌게이츠를 찾아갑니다. 당신의 딸과 내 아들을 결혼을 시킵시다. 빌게이츠가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아빠가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월드뱅크 CEO요. 허허 그래요. 그러면 좋소. 아빠가 월드뱅크 CEO 회장을 찾아갑니다. 내 아들을 월드뱅크 CEO로 임명해 주시오. 월드뱅크 회장이 얘기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빠가 합니다. 내 아들은 빌게이츠 사위요. 월드뱅크 회장이 얘기합니다. 그럼 좋소. 이것이 비즈니스입니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굉장히 좋은 날이래요. 그때 연휴래, 연휴. 근데 미국에서 교회가 부흥회를 잡다 보니까 그걸 계산을 못 와가지고 연휴 때 부흥회를 잡아놓은 거예요. 아 이제 집회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이런 연휴네, 연휴. 미국 최고의 황금 연휴. 다 놀러가고 누가 오냐는 거예요. 부흥회를 갖고 땅이 꺼져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지금 취소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럴 수는 없대. 걱정 말고 하시오. 그래 했어요. 놀러갈 사람 다 놀러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할 게 있어야지. 남아있는 사람은 놀러 다 갔고 그래가지고 왔네요. 보통 때보다 부흥이 더 많이 와가지고 그게 전통이 돼서 명절 때마다 이제 집회를 합니다. 할렐루야. 서울 시내 인구가 천만 명이고 근교까지 오면 2천만 명이 얼마나 놀러가면 놀러가겠어. 갈 사람 가라 그러고 남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와서 은혜 받지. 근데 제가 한 가지 장담컨대 제 아무리 우리나라 어디를 놀러가도 여기보다 더 은혜롭고 기쁘고 웃는 자리는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교대로, 내가 여기 할 때는 목사님 한국 대전 가서 하고 내가 여기 서로 교대로 해가지고 이번 집회가 이게 아주 멋있는 드라마 같은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놀러 갈 사람은 가십시오. 은혜 받을 사람은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명절 때 집회 참석하는 사람은 거의 천국 갈 확률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명절 때 놀러 가는 사람은 그 구원을 약간 좀 점검해 봐야 할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기왕에 예배 참석은 그 실컷 한바탕 웃고 나서 말씀을 들어가면 같이 웃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우리 성스러운 주일날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요 말은 꼭 좀 덧붙여주면 좋겠어요. 추석 연휴 때 꼭 은혜 받으러 옵시다. 옳지, 시작.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인데 이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로. 그 사울이라는 이름 뜻은 희망, 그 괜찮은 이름이었는데 그런 그가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뀔 때 뜻은 작은 자다. 이게 작은 자다. 참 이름이 겸손해지게 바뀝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모른다는 게 사울이었을 때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리스도의 왼수 같은. 근데 이 성경에 재밌는 게요. 사울아 사울아, 예,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제가 거기서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 예수님 핍박하는 거고 똑같은 거다. 왜 네가 나를,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을. 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리면 예수 믿는 사람 때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린 거예요. 말을 바꾸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잘해주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잘해준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잘해주시기를 바래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하늘의 빛을 볼 일이 아니고 사실은 하늘에서 벼락마저 죽어야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 갚는 방법이고 스타일입니다. 자, 이거를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잘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막 건축을 하다가 건축위원장님이 나를 보더니 깔깔깔깔 웃어요. 하하하 이렇게 웃어. 장로님 왜 웃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어렸을 때 좀 짓궂었습니다. 못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유리창을 돌 던져서 깨고 도망가고 그랬대요. 유리창을 돌로 박고 쨍그랑 하면 도망가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벼락을 내린 게 아니라 가만 있어봐, 이것이 내 집 유리창을 깨? 응, 너 우리 교회 지원와. 그래서 건축위원장 됐대. 어쩌면 하나님의 원수 갚는 방법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왜 건축위원장을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더래. 답이, 그때 어렸을 때 유리창 깬 거 외에는. 여기 아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바로 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방패간 증거증.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것도 아주 중직자 가운데 자살하는 분들이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어떻게 다 알며 어떻게 다 판단할 수 있겠냐마는 뭐든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살인해도 안 되지만 남을 죽여서도 안 되지만 자살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살인해도 안 되지만 자살하면 더욱 안 된다. 시작. 살인은 남을 죽이는 겁니다. 고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자살은 본인을 죽이는 겁니다. 고로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자기가 피해를 입는 것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피해를 남에게 주느냐
내가 지느냐 하는 차원 말고 다른 차원으로 보면 살인을 하면 아주 안 되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자살을 해버리면 회개할 기회를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그런 차원 말고 또 다른 차원에서 회개할 기회를 갖고 있냐,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냐. 성경에도 사람 죽인 사람이 좀씩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한 사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좀 차원이 달라요.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람 죽인 살인자한테 저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한테는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바로 마태복음 27장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런 결과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구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구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 조금만 섬세하게 읽으면, 아니 자기가 바다에 뛰어들지 왜 던지라고 그럽니까? 아 그렇잖아, 지가 뛰어들지 왜 던지라고 그래. 뛰어들면 뭐요? 자살. 던지면, 던지면 뭐요? 타살. 아 그러니까 요나가 절대 뭐는 안 하려고 자살을. 자,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아주 중요해서 그래요. 이제 오늘부터 한강에 뛰어내리거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거나 목매다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한강의 난간에 서서 에이 나 좀 밀어, 에이 나 좀 밀어. 에이. 자, 아파트에 올라가서 여보 나 밀어, 저기요 이 줄로 좀 걸어주세요. 에이. 이렇게. 에이 목사님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거 아니요. 그게 그거 아니요. 왜 그러냐? 누가 밀어요? 아니 밀으라고 누가 밀냐고. 아 왜 이래 이 양반 봐. 혹은 살려내죠. 그런데 내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때는 죽을 일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니야.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니다. 옳지. 시작. 아니 솔직히 인간이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요? 감옥 가는 거요. 아니 지가 감옥에서 잘못하면 또 감옥 가.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감옥이 그렇게 나쁜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다. 예. 그런데 IMF 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본의 아니게 감옥을 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딱 하니까 이제 위문 뭐라고 해요? 면회를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유리창 사이로 얼마나 힘들어. 여기서 이제 위로합니다. 안에서는 말 자네 들어오소. 여기 세상 편안해. 전화도 안 오고 쫓길 것도 없고. 내가 감옥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을 일만큼 못 올 곳은 아니라는 거죠.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옷이 통일돼서 그렇지. 아니 그리고 좀 살다 나오면 아 또 살아가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죽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일은 아니다. 옳지. 시작.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살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소?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다면 어떻게 자살하겠나? 네, 오늘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간증이 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내가 구원받은 간증이 있느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이름이 뭐요? 그 이름에 담긴 내용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 시작. 딱 찬송가에 답이 나와있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간증만도다. 예수 믿어 간증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해요? 택도 없는 소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사람은 죽어 저 이름 하나 남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름 속에 있는 간증이 중요하고 다윗의 이름이 중요한 게 다윗 이름 속에 있는 간증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그의 간증이 중요하니 이름은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속에 바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간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꼭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할 간증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 회개의 간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있어야 할 간증이 뭐요? 회개의 간증. 뉘우칠 회 고칠 개. 전에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건데 이것이 반성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뭐냐? 베드로는 회개한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반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때에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 저거는요 회개한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은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은 반성하고 후회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반성하지만 크리스찬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은 반성하나 후회하나 크리스찬은 회개한다. 옳지. 시작. 회개는 구원이 되지만 반성은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의 FM이라고 할까? 회개가 뭔지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보여준 사람. 그게 누구냐? 탕자입니다. 탕자. 회개가 뭔지 탕자가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 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껴 발에 신을 신기라. 그렇죠. 저게 회개입니다. 만약에 당자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돈 다 내버리고 이놈이 미친놈입니다. 그냥 자살로 삶을 마감하겠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요. 후회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자의식 자격 없지만 그냥 종같이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돌아와야 해요.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느끼고 있으면 그건 회지. 회개는 아니에요. 또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가 회개 FM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회개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을 못해. 그리고 착각 속에 빠져 살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은데 회개가 안 된 사람이 요예입니다. 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저 사람이 회개가 안 된 상태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차이가 뭐냐?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를 때 제대로 불러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집을 나간 당자가 나갈 때는 나여 그리고 나가죠. 들어올 때는 주여 그리고 들어옵니다. 삭개오는 주여 그렇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 나여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주여여 나여여 주여 이게 맞아요? 나여 이게 맞아요? 자, 그러면 추석 연휴 때 딱 물어보세요. 주님, 추석 연휴 때 제가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면 주님이 뭘 어떻게 하냐? 낮에 일 다 보고 저녁에 집회에 참석하거라. 아멘. 이게 주여요. 뭐 한다고 없던 부엉이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신경 쓰게 한대요. 나여여. 간단해. 지금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주여로 사나요? 나여로 사나요? 아니요, 이거 내 진짜 이 한국 교회의 모든 문제가 주여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긴, 이 주여가 안 돼서.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사는 거 보면 나여 나여 여기서 문제가 생겨. 이해가 됩니까? 지금 부자 관원은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는데 나여 이러고 살고, 삭개오는 계명도 안 지키고 사는 것 같았는데 주여 이러고 살을, 집을 나간 탕자는 나여 이러고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는 주여 이러고. 여러분은 뭐예요? 어제도 일부러 시간이 좀 남길래 여러분이 적어준 전도 대상자들 제가 수십 명 어제도 전화했습니다. 안 보계시지요? 예. 저 어떻게 하세요? 장 목사님이 안 보계시가 소개해 줘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면 되게 웃어. 이렇게 다 웃어. 대부분 말은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집은 전화를 쭉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 모르겠어요. 그 집 전화하는데 눈물이 나요. 난 잘 모르지만 왜 그 집에 전화하는데 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꼭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는 전화를 딱 끊고 막 눈물을 흘리니까 집사람이 그래, 여보 왜 울어요? 몰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도 못한 일을 하는 것 같아. 언제 사도 바울이 전화해서 전도했냐고. 내 진짜 왜 이렇게 훌륭한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아니 믿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야. 더군다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내가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한 영혼 구원해 보겠다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나는 그렇게 전화하는데 여러분은 써내지도 않는 사람은 뭐예요? 꼭 써내세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전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3분의 1도 못했어요. 어떻게 많이 써냈는지 계속 하고 있어요. 다 내가 할 거예요. 올 안으로 다 내가 할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협조해서 지금 계속 들썩들썩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4부 예배만이 아니라 1부도 2부도 3부도 이게 붐이 일어나서, 이게 우리 하늘비전교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 영혼을 다 구원했는데 그 불씨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우리 송파구의 하늘비전교회에서. 할렐루야. 저렇게 박수가 나와야 이게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그게 나누는 겁니다. 집을 떠났다, 하나님 떠났다, 말씀에 떠났다, 이거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왔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다, 예수님 안으로 돌아왔다, 말씀 안으로 돌아왔다, 이게 바로 회개가 된 겁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 이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아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우리 스님 뭐라고 합니까? 이때부터 예수님께 표로 전파하라 하세요. 뭐 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도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기 예수님의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만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꼭 없는 것처럼 앉아있냐? 물론 자잘한 회개도 하지만 근본적 회개, 저는 그 회개를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습니다. 남경산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나는 회개할 때 나는 회개하는데 지은 죄가 없더라고. 내가 진짜 무슨 죄를, 내가 지금도 착하지만 옛날에 진짜 착했습니다. 나는 우리 어렸을 때 겨울밤에 그냥 나가 서리 해먹던, 여름에 나가 서리 맺던 그 취미생활 같은 서리 한 번을 안 오고 살아온 사람이요. 얼마나 착했다고. 서리 해온 거 얻어먹은 적은 있어도 내가 손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가 되기 시작하는데 내가 6개월 울었어요. 그냥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무언 어린 내가 그렇게 죄를 졌다고. 내가 6개월 울면 여러분은 1년 이상 울어야 돼. 그게 회개예요. 그게 나는 회개의 체험이 있어요. 회개의 간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회개의 간증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체험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모함에 안수함에 뭐를 받아버려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저겁니다. 저렇게 성령 받는 체험이 있어야 돼. 이번 집회 참석하면 전에는 우리 온 목사님 혼자 기도해 줬지만 이제는 저하고 둘이 뒷담막 하여튼 막 눌러버릴 테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충만받는 역사 있기를 바래요. 사도행전 2장 3절 이하에도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걸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겁니다. 저런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돼. 사도행전 19장 6절 이하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리고. 저겁니다. 저렇게 성령이 임하는 체험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울이 하는 다메섹 체험이 간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성령 받은 체험입니다. 이 간증을 계속해서 바울은 설교로 인용합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밝은 빛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체험을 간증으로 설교할 때마다 우려먹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4절 이하입니다.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상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하시거늘. 그렇죠. 저게 지금 간증이란 말이에요. 간증. 내가 다메섹에서 성령 받는 체험을 했다. 그것을 설교할 때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혹 주의 종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설교 속에 성령 체험을 한 간증이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이것이 없다면 성령 받은 적이 없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자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을 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마라. 저렇게 거듭남의 체험이, 성령 받는 체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간증처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꼭 체험하고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성령 받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간증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응답 받는 간증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다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한번 들어볼래요? 열왕기하 20장 2절이 합니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걸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보세요. 지금 회개가 있죠. 기도가 있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기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네가 내 나를 15년을 더해 줄 것이다. 히스기야가 기도로 생명을 살아낸 겁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보통은 부모가 자식을 전도하잖아요. 저는 자식이 부모를 전도했어요. 나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찬송이 있어. 그게 뭐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나는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해줬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왜? 내가 먼저 믿어서.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보통 목사님 자녀 나는 그래서 우리 오목사님이 부러워. 이런 훌륭한 아버님이 계시니 얼마나 진짜 좋아. 그냥 나는 그냥 아버지라고 하고 싶어. 그냥 왜 우리 아버지는 안 믿어갖고 그냥 너무 좋아 부러워. 보통 장로님 자녀 최고로 끝발이 없어야 집사님 자녀지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목사 되겠다고 온 사람은 또 누가 있는지 몰라 나하고 공주 마곡사 주지 따까리하다운 애고 두 명 있더라고. 다 자기 아버지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나는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밤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 하나님 내가 목사 될 사람입니다. 목사가 뭔지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그러면 주의 종이 뭐 하는 건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부모 형제도 구원 못하고 남을 구원한다면 남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 부모도 전도 못하는 게 뭘 누구를 전도냐고 말이 됩니까? 하나님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빨리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예수님을 금방 믿더라고. 여자가 착해. 금방 믿어. 우리 아버지는 세요. 말을 어지간히 안 들어요. 진짜 아버지 말 안 들어요. 내가 주일날 어떤 때는 전화해요. 아버지 저예요. 어쩐 일이냐. 아버지는 내 심정을 아세요? 뭔데?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아버지 교회다 모시다 데리고 와서 설교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심정이 그러니까 그냥 좀 교회 좀 가세요. 알어 끊어. 알어면 나가야지. 안 나가고 말도 어지간히 안 듣더니 전화가 왔어요. 빨리 좀 내려오라고. 알았다고. 전화가 또 왔어요. 빨리 내려오라고. 알았다고. 전화가 또 왔어요. 빨리 내려. 왜 이렇게 전화를 자주 안 따니까 뭐 느낌 이상해 가니까 아빠가 아팠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폐암 말기래요. 딱 나를 보더니 우리 아버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경동아, 예? 사진이 바뀐 것 같아요. 앞사람이 비실비실 하더랴. 자기 앞에 찍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 사진하고 그 사람 사진이 바뀌었대야. 그래가지고 예수병원 가서 다시 찍어봤어요. 맞대요. 대전에 다시 와서 충남대역방을 다시 찍어봤어요. 맞대요. 아버지 다 맞대요. 그랬더니 나한테 무릎을 다 꿇더니 아들 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께 이제 아들이 하라는 대로 할게. 진즉에 했으면
안 아프셨고, 안 아프셨으면 지금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동네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은 나 한 명밖에 없어요. 얼마나 내가 자랑스럽겠어. 기도를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히스기야처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걸 기억하사 나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이건 말이 되는데 한계 있어야지. 어지간히 이 말도 안 들었지만 이게 뭐 말이 돼, 이게 기도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잘 할 것이 오니, 그걸 서원 기도라고 그래요. 그거를 은행으로 말하자면 히스기야는 적금을 들은 것이고 우리 아버지는 대출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 갚게 싸우니. 근데 놀라지 마세요. 살았는데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어느 날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에 구렁이가, 보통은 뱀인데 이따만하게 굵은 구렁이가 얼마나 이놈을 잘 먹여놨는지 피부가 반질반질반질 기름기가 쫄쫄. 그게 영적인 문제였더라고, 원인이었더라고. 이야, 나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우리 아버지를 괴롭혔던 그 병마가 뱀이 아니야. 막 새카만 구렁이 막 반질. 그렇지, 평생을 술 먹고 담배를 피워놨으니 그놈이 얼마나 반질반질 해졌을까. 예. 그놈과 싸워서 이겨서 살았어요. 할렐루야. 살도 찌고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그냥 대전에서 사셨어야 돼. 건강이 좋아지니까 다시 내려가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여기 계셔야 됩니다. 아니요, 싹 나섰어. 싹 나섰어. 가지 마세요, 그래도 여기 계세요, 완전해질 때까지. 아니요, 싹 나섰어. 그리고 갔어요. 문제가 교회 나가는 횟수가 또 틀려지는 거예요. 대전에 있을 때는 새벽 예배, 낮 예배, 밤 예배, 예배 때마다 참석하고 은혜 받고. 근데 거기 가더니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대예배만 딸랑딸랑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대예배만 가는 건 뭐 그래도 건강하니까, 아픈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추석 연휴 때 놀러 가도 될 사람이 있지만 놀러 가면 안 될 사람도 있어요. 병이 또 아파지는 거예요.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나섰다, 내려가서 도졌다, 올라와서 나섰다. 세 번을 그렇게 하시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내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예수님 잘 믿어놔야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할 때 주께서 나를 보셨으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긴 걸 기억하사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뭔 기도도 할 말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주여 한 것이 없지만은 앞으로 하겠사오니. 아니, 적금 들어 탔는 것과 대출 받는 것이 가슴이가 이런 한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이하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말을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그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저 보세요, 한나도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은지라. 하, 얼마나 기도가 아름답습니까?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막 불이 하늘에서 확 내려보내. 응? 야베스도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을 날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호수아도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오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태양을 멈추고 누가 하늘문을 열고 닫는가? 이게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니 열릴 것이니.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해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응답에 간증이 없다면 그것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간증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간증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간증이 아니에요. 일단 성경을 봅시다. 마가복음 1장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제자가 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렇게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한 체험입니다. 간증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이후에 주께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동각주로 앞서 둘씩 보내시고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거는 목사님도 아닙니다. 요즘 말하는 재직들이 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건 성도입니다. 이런 표적이 있고 저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젠가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도 하고 중직도 하고 목사님도 하고 다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하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걸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 아니라. 예수님 따르지도 않고 귀신 쫓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못 쫓는 건 또 뭐예요?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침으로 그의 말하는 걸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 안진병이가 나으니 집사님이 한 거예요. 저거 집사님이. 예,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 납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 악귀도 나가더라. 이런 말씀 앞에 하나만 부탁드려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한번 내려놓고 그냥 말씀 앞에 순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복잡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보는 거예요. 뭐 앞에? 말씀 앞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났습니다. 회개의 체험을 했고 성령 받는 체험을 했고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좀 싫어하는 게 아프다고 안수해달라 이런 건 좀 싫더라고요. 왜? 왜냐면 나도 아프면 약 먹는 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요. 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하는데 우리 교회 노처녀 자매가 막 걸어나오더니 목사님 예 제가요 기도 좀 해주세요. 왜? 배가 아파요. 그래 약을 먹어봐. 먹었어요. 근데 안 나아요. 그래 병원을 가봐. 아무래도 약국보다는 병원이 낫지. 가봤어요. 뭐래 아무 이상 없대요. 그래 성모병원을 가봐. 거기도 가봤어요. 뭐래 아무 이상 없대. 그래 대학병원을 가. 그래도 대학병원이지. 거기도 가봤어요. 뭐래 아무 이상 없대요. 아 진짜 보낼 데가 없어. 그 내가 다시 물었어. 그럼 내가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또 네 그래. 이거 믿음이 안수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좋아 이게. 이런 경우를 한문으로 진퇴양난이라 그러고 이제 무식한 말로 빼도 박도 못 한다 말이야. 이게 어쩔 수 없지. 이게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왕이 해줄 기도니까 그냥 하나님 귀한 딸이 이게 배가 아픈데 약 먹으면 안 낫고 병원 가면 이상이 없다 하니 고쳐주 이러면 될 걸 막 주야 귀한 딸 배가 아파요. 왜냐? 기왕 안수해 줄 거 살살 하는 것보다는 세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내가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내가 세게 했냐면요 걔 한 명 안수하고 목이 다시 부렸어 내가. 그때 또 내가 깨달은 게 능력이 없을수록 시끄럽다. 내가 그걸 깨달았어. 왜냐면
난 내가 안 죽을 때 막 어떤 사람이 내 손을 자기가 잡아 세게 누르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 옳은 건 아니지만 그 심정 이해가 돼. 막 세야 이게 막 될 것 같거든. 근데 한 가지 상식이 이게 세서 될 것 같으면 손보다는 발이 낫지 않겠어? 에? 아니 아무리 손으로 눌러도 지가 얼마나 누르냐. 발로 밟아버리면 얼마나 세겠어 이게. 에. 나는요 진짜 막 나는 병을 낫는다. 내가 병을 고친다. 내가 귀 나는 택도 없는 나는 그 뭐 안중에도 없는 소리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얘가 이 사지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 사지가 이거 왜 이래? 야, 야 왜 이래? 그러니까 이러더니 막 이 공구리 바닥에 펑 하고 떨어진 쭉 뻗어버린 가슴이 덜컹 죽었네. 죽었어. 아, 내가 이래서 안수 이런 거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목회를 이렇게 위험하게 하는 게 아닌데 아 기도원에서 안수다 사람 죽는다니 말 이런 경우고 막. 근데 내가 팬 것도 아닌데 나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웃음이 나와? 나는 지금 간이 콩알만 해져가지고 아 이거 PD 수첩에 나오게 생겼네. 이거 PD 수첩에 한참 있더니 푸들푸들 털고 있나더니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 나 살았어요. 살았어요. 싹 나섰다는 거요. 본인이 느낀데 나섰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저녁 예배 때 이제 간증을 했잖아. 이게 안수했더니 볼록 나가 떨어지니 나섰다고. 나 그랬더니 전교인이 한 줄로 서서 다 나와. 안수 받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 그냥 했어. 아 그랬더니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쓰러지고 어떤 건 괜찮고 또 쓰러지고. 근데 내가 이번에는 이제 집회 추석 연휴 때 집회 이번에는 목사님하고 둘이 안수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두세 사람이 함께 하면 더 세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안수하는 나는 뭐 같으냐면 딱 원리적으로 나이탓돌 같아요. 이게 반짝 반짝 여러분이 심령이 신나나 휘발유 같으면 불이 확 붙어버려. 반짝 확 붙어버려. 그런데 석유는 잘 안 붙어. 불을 붙여가지고 붙여야 붙어. 경유도 그러고. 근데 물은 꺼져버려. 아무리 불을 대도 픽 커져 꺼져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령이 휘발유 신나 같은 심령으로 나와야 돼. 할렐루야. 안수하는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왜 바울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자를 놓고 설교하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음을 보고 이렇게 세웠지. 예수님이 다 나오는 자를 고쳤지. 막 도망다니는 걸 쫓아다니면 이리 와봐 내가 예수여 다 고쳐내가 왜 도망가. 그런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믿음을 갖고 나와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 어떤 사람이 왜 IQ 검사하는 기계 만들었대잖아. 기계를 딱 집어넣고 머리를 집어넣으면 IQ가 탁 나와. 136, 128, 153 딱 집어넣다 한 해가 탁 집어넣으니까 장난하지 말고 돌은 넣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온 거요? 예? 돌대가리. 아이 안수를 하면 막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능력 있으면 고쳐봐요. 아이 참. 아니 능력 있으면 내가 당신을 왜 고쳐? 내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을 벌떡 세워버리지. 맞아요 틀려요? 내 가가지고 이건희 회장님 안수해가지고 벌떡이 나가고 그냥 완전히 정상으로 돼가지고 그냥 청년으로 회복시켜놔버리면 그분이 또 가만히 계시겠냐고. 또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해도 나는 안 괜찮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그러면 주님은 또 뭘 보고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말씀이라고 하는 게 믿어야 체험도 되어지지만 때로는 체험이 되어져야 믿어지기도 하는데 그게 어디냐? 누가복음 4장 33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네. 난 당신이 누구인 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다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에게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저그 줄입니다. 나는 수십 번을 읽어도 저거는 나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어. 예수님이 하는 거 아니야. 체험해고 보니까 저걸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의 은사와 열매의 간증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이하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을 하여도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걸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행과 그 뜻대로 각 사람 나누는. 그러니까 저 아홉 가지 은사 중에 나는 꼭 여러분 한 가지라도 체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가 있음을 보니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 내가 솔직하게 옛날 어르신들 목사님 나고 요즘에 아주 젊은 목사님으로 차이가 뭐냐면 은사의 체험이 차이가 많이 나. 옛날 우리 한 세대 어르신 목사님들은 참, 어떤 분은 간증하시더라고, 정말 죄송하지만 당신은 저 아홉 가지 은사를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저 아홉 가지, 저도 진짜 많이 체험해요. 제가 저 아홉 가지 은사 중에 여러 개 은사를 체험해요. 근데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 보면 하나나 있나 모르겠어. 에? 쉽게 방언, 방언 한얼산, 한얼산은요 진짜 좀 뭐 말도 있지만 방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소문이요, 한얼산은 개도 방언으로 짓는다고 그랬어. 하도 방언을 많이 강조해서 보통 개들은 왜 그렇게 짓잖아. 한얼산이 라시킨님 믿으랴, 라시킨님 믿으랴, 개가. 하여튼 뭐 모르겠어. 하여튼 소문이 한얼산은 개도 방언으로 짓는다. 왜? 하도 방언을. 물론 문제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잖아. 뭐가?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서 받게 한 간증이 구원받은 간증과 연결되기 때문에. 체험된 간증이 없다면 그거는 내가 진정 성령 받은 사람이 점검해 봐야 되는. 그 다음에 열매입니다.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혹 이런 육신의 열매만 맺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입니다.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자 쭉 읽을 테니까 해당되는 게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거 해당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묻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둘 다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내가 손들으라고는 안 할 테니까 마음속에 점검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이 성령님이 아주 우리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이 증거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가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앞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이하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누구도 신앙생활이 다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누가 뭐래도 분명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간증은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 구원의 간증을 주시옵소서. 자, 두 주먹을 불끈지고 좀 야물딱시럽게 주여 내게 구원의 간증을 주시옵소서. 네.
자, 야무지게 붙여서 시작. 주여 내게 구원의 간증을 주시오.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내게 구원의 간증을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주여 내게 구원의 간증을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누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입될 일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간증이 있는가? 하나님, 구원의 간증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내게 구원의 간증을 주시라고. 나도 누구에게든지 사람한테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길게도 안 합니다. 2분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허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뭐래도 내 안에 구원의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